여왕님 보셨어요? 네. 네. 오늘 진짜 많이 오셨네요. 네. 아니 극장이 굉장히 큰데 거의 꽉 찼어요. 네. 지금 나오시니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 오늘 게스트분들이 네, 이 무대를 꽉 채웠는데 먼저 인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바로 이제 감독님 계시니까 감독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 장래희망 연출한 이남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래희망의 현수 역을 맡은 아역배우 남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래희망의 고모형 맡은 김영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대한 유산의 연습을 맡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래희망의 외삼촌역의 이장혜입니다. 감독님들 계시니까 영화의 연출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죠? 네, 먼저 이거는 저쪽부터 갈게요. 위대한 유산. 그 제목이 굉장히 뭔가 거창한 어떤 큰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짠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감독님 연출하시게 되셨는지 오늘은 또 감독님으로 이 자리에 소개 되셨는데 그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단 그렇게 제목처럼 거창한 내용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나이대의 그 젊은이들이 항상 그 부모님과의 관련된 어떤 그 사랑이라든가 어떤 끈 같은 것들을 타이밍적으로 항상 놓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다가 이 영화의 이야기를 좀 풀어보기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내용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그 부모님과의 그리고 또 사랑을 하고 가까운 가족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것에 안주하여 멀리 볼 수밖에 없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 그리고 또 항상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모습 그리고 또 소통의 부재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짧은 영상으로나마 얘기를 좀 풀어보고 싶어서 이 위대한 유산이라는 작품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아니, 장근석 감독님, 연출 경험은 있으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 무대에서 또 이렇게 연출자로 관객들 만나신 그런 기분이 조금 다르실 것 같은데, 좀 어떤지 소감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대학교에 이어서 대학원에서도 지금 영화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 영화를 찍을 때마다 정말 어려운 매체이고 정말 사실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한 편 한 편을 연출을 하고 찍을 때마다 참 감회가 새롭고 왜 아직도 이렇게 발전이 더딘가에 대해서 늘 의심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또 공부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학생에 불과한데 이렇게 20년의 역사를 가진 부산 영화제에 초대를 받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고요. 또 영화를 또 배워가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편 섹션의 작품들은 사실 신선하고 굉장히 독창성이 뛰어난 작품, 구성이 뛰어난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대한 유산뿐만이 아니라 또 장래희망이라는 작품도 제목부터 의미심장하죠. 이 작품도 장래희망 뭔가 희망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 막상 뜯어보니 참 어떤 통렬한 현실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도 연출의 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이렇게 큰 관에서 안교석 감독님 덕분에 큰 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는 지금 이게 다 제
네, 팬들이랑 생각하고. 일단 저희 영화는 좀 가까이서 보면 이제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어머니 장례식을 미리 치른다는 설정을 가지고 이런 사회에 대해서 좀 어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도 사회도 이런 이렇게 우당당당한 멀리서 보면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연출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네, 관객들 표정이 한층 밝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영화 단편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완성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객분들은 보시겠지만 그간의 연출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을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감독님들 배우분들께도 제작 과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다시 위대한 유산. 팀이어야 하는데 감독이 혼자 계시는데 감독이 혼자 배우분들과 같이 작업한 그 어려움 그리고 이번에는 또 연출자로서 현장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원래 저희 영화에 주연배우로 출연하셨던 노영옥 배우님도 같이 오시고 혹시 여기 계신가요? 여기 계세요? 계세요. 여기 네. 이리 올라오시죠. 아니, 전화가 계속 꺼져 있어서. 네. 서로 전화기 저기 올라오시죠. 네. 노영 배우님, 네 평소에는 전화기 장근석 감독님 올 때 꺼두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네, 네 그게 아니고 앉아서 보고 있. 네, 방해될까봐 이게 잠깐 끊었는데 네, 매너가 있으신 분이시죠. 안녕하세요, 노영욱입니다. 이번 영화에서 장근석 감독님의 연출로 이렇게 출연을 하셨는데 감독님 어떠셨어요? 연출이 괜찮던가요, 현장에서? 배우를 가장 신뢰하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소 생활자도 굉장히 쿨했고 열정 또한 굉장히 뛰어났고요. 사실 예, 학교에서만 보다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연출하는 걸 처음 봐서 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왔었는데 제 실전 다 생각들이었고 장준석 감독님이 워낙 연출을 잘 해주셔서 제가 편하게 연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멋있다! 이제 워낙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서 연출 스타일도 다른 감독님들이랑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배우의 입장에서는 어떠셨는지? 확실히 배우 입장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연출하는 거니까 이제 배우 입장을 잘 이해해줘서 덕분에 더 연기하기가 편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려왕이었습니다. 배려왕이었습니다. 휴식할 수도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고 집중도 되게 잘 할 수 있게 해줬고 저를 다 믿고 그냥 계속 오케이를 해주더라고요. 테이크마다 이제 저는 제가 저한테 믿음이 안 갔는데 감독은 뭘 보고 이제 그래서 감독의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예, 그만큼 저한테 신뢰를 줬습니다. 감독님, 사실 그 연기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까다롭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배우에게 굉장히 주연 배우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하실 때 어떠셨는지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작품을 만들면서 이제 프리프로덕션 단계부터 굉장히 좀 치밀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스태프들과도 작품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배우로서 촬영을 해봤고 그리고 또 너무 그 배우의 컨디션 현장에서 가장 그 장면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우를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환경에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좀 스케줄적인 부분에서도 꼼꼼하게 작업을 했었고 무엇보다 이제 배우도 오디션을 좀 굉장히 많이 보고 결정을 했었는데 감독과 배우 간의 어떤 그 신뢰 관계가 있다면
서로 간에 부담감이 없이 가장 편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그만큼 배우로서의 연기도 좋은 연기를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촬영하면서는 저도 뭐 정말 무한 신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크게 막히지 않고 스무스하게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예, 장래희망 팀에게도 예, 아까 프로덕션 과정의 얘기를 조금 들어볼까 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캐릭터들의 어떤 상황극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배우분들께도 각자 연기하신 캐릭터에 대한 얘기, 소감들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찍을 때 감독님하고 스태프님들하고 다른 같이 찍는 배우들이 너무 착하고 좋으셔서 찍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희 영화는 정말 실제 사실적인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정말 좀 진상들이죠. 이렇게 고모도 그렇고. 근데 그 캐릭터를 만드는데 참 많은 대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감독님하고도 많은 이렇게 톤 조절부터 다 세심한 디렉팅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이 팀들은 한 여름에 저희가 8월달에 찍었는데 그러니까 다 까만 옷 입고 찍잖아요. 너무너무 더웠는데도 즐거운 촬영이었어요. 굉장히 행복한 촬영이었고 그리고 무사히 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어떻게 보면 제일 진상이신 분이라고 노래 갖고 치신 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저기 장 감독께서 무대에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평생 받을 후레쉬 세례를 받고 왔습니다. 네, 하여튼 뭐 두 분 우리 감독님들 덕분에 이제 무대에 이렇게 섰는데 우리 저 이남강 감독하고 작품하면서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인천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데 그 연극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대본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앞뒤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 했는데 촬영지가 대부분 인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천보다는 문화적으로 조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 뒤져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부천 영화제 와서 또 이렇게 완성된 작품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프리즈 세례를 받아가지고 뭐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연 배우 두 분이 모르셨는데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저희 배우 포함해서 스태프들하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자리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단편 상황상 아마 가장 많은 관객이 모인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말씀처럼 이날은 역사로 기록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객분들께 빨리 마이크를 드리는 게 상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감독님. 네, 이것도 역사로 기록했어요. 네, 그 마이크 드릴 테니 손을 들어주시면 갑니다. 무대에 마이크를 드릴까요? 네. 이걸로 먼저 하시죠. 무대에서 마이크 받아본 적은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이거든요. 네, 제가 부천 영화제를 와보면서 이런 앞자리에 제일 앞자리를 잡아보는 회사 처음인데 질문은 제가 오기전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 이제 두 분 감독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윤석 감독님은 그 위대한 유산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 물론 단편 영화지만, 배우로 활동하다가, 감독으로 이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캐스팅을 할 때, 어떤 면을 중점을 두고 고려를 많이 해보고, 배우를 고르게 어떤 배우를 내 작품에 쓰면 좋을까라는 거를 고려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극 중에 보면 주인공이, 보면은 남자 성인처럼 보이는데, 그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아빠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왜 그 단어를 그 사용을 했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장관 감독님 작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봤었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 작품은 혹시 단편인데 그 위플래시라는 영화를 보면 그 단편을 제작했다가 나중에 장편으로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작품을 장편으로도 제작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한다면은 그 단편에서 못했던 어떤 점을 넣어보고 싶은지 그 점이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우분 김선영님이 되게 예전에 한번 작품을 되게 재밌게 본 적이 있었는데 연기 되게 좋으셨었거든요. 이번에도 그 마지막 씬에서 너무 그 장면 되게 좋았어서 영화 촬영하면서 다른 또 에피소드 전한번 알려주셨던 거 말고 또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그 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장래희망 팀부터 좀 들어보고 마이크를 다시 드립니다. 네, 그 장편 영화로 만들 생각은 있는데 그게 현실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어떤 부분을 추가하고 싶냐면 이제 조금 더 인물들의 서로 좀 들킬까 말까 하는 순간들을 조금 더 그 서스펜스를 좀 마음껏 해보고 싶어요. 이제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빠르게 그런 포인트들만 짚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런 인물들의 갈등을 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좀 깊게 다루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승부조작, 그 도박에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가 이제 곁다리로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중간쯤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오는 그 마지막 엔딩을 한 중간쯤으로 설정해서 그걸 이제 터닝포인트로 시작해서 뒷이야기를 좀 더 재밌게 한번 꾸려보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셨다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이렇게 시나리오 받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제가 코미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전에 늘 좀 이렇게 정극만 하고 그랬는데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고 웃기고 또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주 재밌게 폭 빠져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역할을. 그리고 진짜 납득이 되는 코미디를 하고 싶었었어요. 코미디를 하더라도 다 그래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어라는 납득이 되고 저한테 제 편을 만들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여기 타당성을 많이 이렇게 검토하면서 차근차근 제가 이 역할을 준비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럴게요. 왜 직접 출연하셔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네. 사실 제가 대학원에서 만든 영화들의 한 3편 이상을 제가 직접 출연을 하고 나서 보니까 교수님들이 나중에 좀 자제를 부탁하시더라고요. 배우로서의 시선이 아닌 좀 더 연출의 시선으로서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에 의해서 사실 배우들 오디션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거의 30명 넘는 다른 배우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봤었는데 노영욱 배우님은 아시다시피 이제 저도 아역 출신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거의 한 25년 전부터 방송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또 저희는 그 한양대학교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한양인으로서 학교에 속해 있는 그 동문으로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노 배우님의 연기를 충분히 봐왔었고 또 뭔가 그 연륜과 함께 그 연기에서의 느껴지는 기품도 있다고 할까 어떤 그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노 배우님을 좀 뵙고 뭔가 캐릭터와 좀 어울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역할을 했다면 오히려 되게 안 어울렸을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캐릭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마스크와 느낌과 그리고 또 그 뭔가 슬픔이 좀 담겨져 있는 그 눈빛도 카메라에 꼭 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에는 이제 노영욱 배우님과 함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의 그 캐릭터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직 더, 그러니까 성인은 되고 좀 더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성숙할 수밖에 없는 20대의 우리 자신들을 좀 영화 속에 투영을 해보자 라는 느낌에서 성숙한 느낌의 캐릭터보다는 좀 미성숙한, 그리고 또 항상 우리가 부모님에게 뭔가 표현하는 자세와 그런 것들 뒤늦을 수밖에 없는 사랑, 깨달음,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욕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장면에 아버지라고 외치는 장면 이렇게 길게 롱테이크를 하나 찍은 게 있었는데 너무 그 장면에서는 이 친구가 그 한순간에 너무 많은 걸 깨닫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는 그냥 없앴고요. 그냥 그 마지막에 흔들리는 촉촉한 눈빛이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빛으로 엔딩을 정했습니다. 네. 진짜 노영욱 배우님은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도 좀 촉촉한 눈빛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노배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의미 느껴지는 네, 그런 호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드네요. 또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그 검정 티셔츠 입으신 분, 네. 아, 예. 두 분 감독님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한강 감독님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장래 희망, 우리말 제목으로는 이제 장래 희망인데, 아까 그 영어 제목을 보니까 페이크 패널럴이라고 지으셨더라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보다가 상가집 뒤쪽에 모텔이 있더라고요. 그게 혹시 다른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장래희망이라는 제목을 붙였을 때는 이제 좀 장난식으로 하다가 그런 제목이 나왔어요. 처음에 이제 제목 갖고 고심을 많이 했는데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그냥 놀리듯이 장래희망이다 이런 말이 됐는데 그걸 제가 받아서 바로 장래희망으로 이제 언어 유희로 좀 제목을 선정을 했는데 사실 영어에서 그런 제목을 영문으로 이제 찾아보니까 말장난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는 제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그냥 제일 무난한 그냥 가짜 장례식이라는 그냥 무난한 영어로 쓸 수밖에 없었고 그쪽 이제 로케이션 그 상가집 앞에 로즈 모텔이라는 모텔이 있는데 그게 제가 로케이션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어요. 사실 그 좁은 길 이제 그 집 앞에서 로즈 모텔로 통하는 좁은 길이 사실 불륜 커플들이 지나가시는 길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촬영하느라 거기서 계속 상주를 해가지고 커플들이 여러 커플들이 되게 놀라셔서 다른 데로 돌아가셨던 기억이 있어요. 기다려 주셔서 그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계속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불교 음악이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CM송이 나오면서 목탁 소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가집과 모텔, 스님과 모텔 이런 걸로 계속 이 영화는 아이러니에 대한 영화다. 라는 걸 계속 주고 싶어서 그런 장소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모텔의 비밀이 풀어진 것 같네요. 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각선 쪽에 지금 손 들고 계신 분. 네, 우선 그분 감독님 작품 분명히 괜찮았고요. 저 우선 장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입봉을 해서 몇 작품을 이제 감독이라는 위치에서 해주셨는데 지금 요즘 이제 천만 관객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 영화들을 보면서 감독 개인의 생각으로 볼 때 이런 예술성 있는 작품과 블록버스터 작품 사이에서 감독 개인으로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감독님과 작품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노배우님은 그 아역배부터 시작해서 몇 작품을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이 장 감독님 그 작품에 출연하면서 기존의 어떤 드라마와 이런 작품에 출연하면서의 어떤 차이점을 각별하게 느끼셨던 점이 있으면 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장래희망의 이 감독님께는 독특하게 보여지는 우리만의 그 장래 문화
이런 것들을 따로 작품에서 표출하시려고 노력하셨던 사람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게 단순하게 국내에서 상영뿐만이 아니라 좋은 단편 영화는 해외에도 뭐 수출이 된다면 우리의 독특한 어떤 장르 문화 속에 녹여진 그런 문화 콘텐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배우님께 먼저 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은 우선 장 감독님의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노출이 안 된 지가 꽤 오래됐었고 또 제가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활동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앞에 나선 적이 없었는데 전화 한 통으로 용기를 받았어요. 그 사실은 제 동기는 그게 가장 컸었고 걱정을 하면서 갔던 이유는 제가 잘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제 현장에서 리딩 과정에서 다 저를 믿어주시고 믿어줬고 그리고 또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더 큰 힘을 얻었었고 아역을 오래 했었고 가장 각인이 된 작품들이 모두 아역 시절에 했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성인 때 간간히 활동을 했지만 특별하게 제가 임팩트가 있었거나 이미지가 강했던 작품들이 없었어요. 다 그저 그냥 아역의 연장선이었을 뿐이었고 처음으로 아마 성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진 작품을 하게 됐는데 그 덕에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또 나름대로 과거에 대한 추억도 떠올랐고 또 현장에서의 서로의 그 믿음이나 그런 관계들의 신뢰를 어떻게 해야 더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지 알게 된 작품이어서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작품이고 또 이 시간에도 굉장히 오랜만에 오늘 이렇게 사인을 해봤어요. 예, 사진도 같이 찍어봤고 예, 플래시도 많이 받아보고 그래서 굉장히 장 감독에게는 여러 가지로 예, 고마운 작품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답변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일단 뭐 천만 영화라든가 국내의 영화 산업이 더욱더 커지는 거는 어떤 영화를 배우고 있는 저 같은 꿈나무들에게는 더욱더 기회들이 많아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이 있었고요. 저는 그냥 제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연극을 전공하지 않고 영화를 전공했던 이유는 물론 이제 연극도 부전공을 같이 공부를 했었지만 영화를 만들면서 어떤 내가 살아온 나의 이야기들을 함축적으로 장면적으로 담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미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배우가 돼서 그 캐릭터를 연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큰 업이지만 그 반대로 제가 새로운 영역에 저의 이야기를 영화 속, 장면 속에 투영할 수 있다는 그 시도 자체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쯤 또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벌써 한 3편, 4편 가까이 찍게 됐고 또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다. 이제 중편 영화가 하나가 더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로케이션으로 촬영을 했던 그 영화까지 많은 경험을 좀 쌓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그냥 제 스스로에 대한 만족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었던 나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몇십 년 후에 다시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또 철없는 어렸을 때의 그런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가장 사실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나중에 천만 영화의 감독이 된다거나 물론 그렇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지금은 그냥 저의 이야기를 한 장면 한 장면 소중하게 담아내고 또 그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스태프들과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난관들을 극복하는 데에 굉장히 큰 쾌감을 많이 느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아직도 대학원에 속해 있으면서 다양한 영화들을 촬영을 해보면서 좀 배우로서 뿐만이 아니라 감독으로서도 스펙트럼을 좀 넓혀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감독님 영화를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답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저희 한국적인 거를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작품 내에서 일단 저희 아파트 같은 데서 대체로 살고 있지만 그런 한옥집을 보는 것도
한국적인 어떤 장르 문화와 한국적인 것들을 계속 담으려고 노력한 데 있고요. 좀 장편으로 하면은 좀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그런 문화들 자체를 뭐 염이라든지 뭐 저희 엄청 많이 있잖아요. 장례식에 가면은 보통 그 저희가 좀 느끼는 게 좀 울렸다 웃겼다 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장난치는 사람도 많고 밤새 고소 치는 사람도 많고 이런 문화를 조금 알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단편이다 보니까 그런 게 뭐 많이 담겨 있진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저쪽에요. 네, 저 두 분 감독님 영화 두 번째 지금 봤는데요. 정말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를 찍다 보면 굉장히 많은 씬들을 찍어놓고 막상 이 짧은 단편 영화다 보니까 또 아쉽게 잘라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으로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런 부분도 좀 알고 싶고요. 특히 유대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사를 보니까 원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설 두목이 긴데 이 짧은 단편에 뭔가 좀 다루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든지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 작품 유대한 시장은 사실은 중편급에 가까운 원래는 소설을 이제 시나리오로 작업하였을 때 중편급 가까운 영화 시나리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중편 영화를 한번 찍어볼까 아니면 이거를 좀 더 줄여서 단편으로 해볼까라고 참 의견을 많이 나눴었는데 물리적인 시간으로서는 단편으로 좀 함축적으로 좀 더 좀 심플하게 영화 속에 담아보자 라는 느낌으로 영화를 촬영하게 됐고요. 모든 뭐 감독님들이 그렇겠지만 사실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어떤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감독이 말하고 싶은 것들은 사실 현장에서 보면 볼수록 더욱더 많아지고 배우들이랑 카메라를 막상 들이대보면은 찍고 싶은 장면들이 하나씩 더 늘어남으로써 이제 거기서 또 시간과의 싸움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의외로 저희 영화는 하루 반 만에 아주 깔끔하게 저는 아주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주 오버테이크 되지 않게 담백하게 잘 담아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영화를 찍고 이제 나중에 뭐 삭제된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찍고 싶었던 장면들은 늘 영화를 촬영을 하고 나면 뭐 마찬가지로 어떤 감독님들에게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그게 기회가 된다면 이 영화를 아주 작은 여러분들에게 대한 선물로 뭐 DVD를 만들게 된다면 삭제된 장면이라든가 감독의 변이라든가 뭐 그런 커멘터리를 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외삼촌이 들어오고 엄마를 업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딱 걸리고 그 친구가 창고란 친구가 이제 외삼촌을 이제 묻고 했던 그 다음 장면이 사실 삭제됐어요. 그 장면 이제 여기 이상희 선생님 모시고 손발을 다 묶어가지고 마룻바닥에 패대기 친 다음에 그 주연 배우랑 이제 말싸움을 하는 극악 이제 무도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밤새 찍어놓고 편집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를 위해서 저번에도 사과드렸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영화를 찍다 보면 좀 욕심이 과해지는 부분도 있고 제가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장에서는 너무 다 좋았는데 이제 좀 편집실에 가져오니까 좀 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역시 또 뭐 서플먼트 이런 것들을 기다려 볼 텐데 다음 또 장편에서 더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이렇게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말씀 들어봤는데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 배우분들께 인사 말씀 짧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다시 한번 빌어서 저희 장 감독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이건 좀 뜰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말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영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장래희망 영화를 재밌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남강 감독님 그리고 장희성 감독님 다음 작품도 너무너무 기대가 크고요. 정말 이렇게 이 두 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또한 함께 했던 저희 또한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이 감독 작품 좋은 작품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오늘도 많은 UMC 세례를 받아보니까 스타가 될 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 아주 작은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만 제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질문이나 많은 의견들이 생각보다 정말 영화를 사랑해주시고 관심이 많으신, 작품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저만의 작은 소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번 카메라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앞에 섰던 시간들이고 또 되게 느낌이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특히 우리 장감독한테 가장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